듣고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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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아침에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존중이다. 왜냐하면 이 지구는 상대 세계이므로. 그럼 존중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했대. 덕분 스쿨에서는 존중이란 노래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놓습니다. 존중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인 줄 알고 그것은 똑같이 빛의 놔둠이라 당당하게 존중도 존중받아야 하듯이 모든 생명체들도 존중받아야 한다. 왜냐하면 존재 자체로 똑같이 충분하니까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존중하는 것인가? 그럴 때 제일 먼저 존댓말로 표현이 될 때 존중받는 느낌이 쉽게 다가온다.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존중받는 느낌은 누구에게도 오지 않을 겁니다. 두 번째, 여러분들 의견을 물은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. 그 다음에 스스로 존중을 할 줄 알 때 상대도 존중할 줄 안다. 특히 자기한테는 막 대하고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도 늘 존중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야 자연히 상대들도 존중을 하게 된다. 특히 생명체니까 컵 하나, 이렇게 볼펜이든 이렇게 필기든 노트든 이런 분들도 생명체인 줄 똑같이 보고 이렇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. 어떻게 하는 거냐? 그 역할을 인정하고 소중해 주는 거, 또 그 역할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이런 것도 다 존중에 속한다. 그래서 덕분 스쿨에서 말하는 존중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? 같이 하나 둘 셋 넷. 존중은 숨쉬는 생명체, 당당한 빛의 나둠일세. 존중은 서로가 인정해서 각자의 역할을 소중히 하네. 존중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표현하네. 존중을 모르는 사람은 덕분스쿨 입학하면 할 수 있네.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.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.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. 부인이다.